안녕하세요. L6TV 장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유저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레이저 표적지식이 구매 가능 여부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0점 조절이 가능한 도트 사이트가 현행법상 조준경에 해당되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가 불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0점 조절이 되는 표적지식이도 현행법상 조준경에 해당되어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0점 조절이 되는 표적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소프트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이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조준경의 의미가 조준선이 있고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13년도경부터 이 조준경 의미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때부터 0점 조절이 되는 도트 사이트나 레이저 사이트가 조준경으로 포함이 되어 소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0점 조절 기능이 없는 PEQ나 디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능이 아예 빠진 PEQ나 디바를 사용했어요.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조준경에 대한 의미가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되게 되었는데 조준경의 경이 거울, 즉 렌즈를 뜻하고 이 렌즈를 통해 봐야 조준경이므로 레이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준경에서 제외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레이저 사이트는 0점 조절이 돼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맞다면 이제 0점 조절이 되는 레이저 사이트는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하다는 진짜 희소식이네요. 네, 오늘 정보 제공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희소식이네요. 더불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원이었습니다.